그럼 제가 오늘 그 리프팅 받는 시술은 네.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리프팅 시술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주사 시술을 이용한 이제 리프팅 부스터 시술 방법도 있고요. 네.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도 있어요. 그래서 레이저나 아니면 초음파나 고주파 이런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도 가능하고요. 송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자체로도 상당히 동안이시고 해서 그렇게 큰 리프팅 시술은 필요치 않은데 젊으신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초음파 리프팅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.